이렇게 두 가지만 사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이제 너 그나마 자고. 맛있는 거. 이거 넣어봐요. 예, 안녕. 뭐 하는 거예요? 건더기 엄마? 응. 만 원. 이거? 5,000원. 또라이진 5,000원. 5,000원? 더덕 센 거 이것도 만 원. 이거 지금 내가 깐 거야. 뭐 필요하세요, 언니?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들이요? 계세요? 아니, 저쪽. 싼 거 없어, 이거? 도라지 와야 돼. 아, 있어. 이거 까먹 떨어진 거죠? 싼 거 좀 더 드려. 감사합니다. 아니, 가서. 사가십시오. 저도 더 드릴게. 더 드릴게. 싼 거. 있어. 비싸잖아. 다 만 원이야, 엄마. 어? 이게 더 드린다고. 다 만 원이야. 작년에도 만 원. 우리 저거서 팔잖아, 엄마. 저 위에 카페. 아, 다 드릴 것만.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가실 게 이것도 먹으면 뭐 드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비싼 게. 이거 한 꼬를 다 넣고 가루 조금 넣더라고. 봉태 트림에서 봉태. 호떡도 먹을 거예요? 호떡 그냥 먹어. 이거 먹어? 호떡 시켰는데? 몇 개? 2개. 먹어. 1,000원. 2개 1,000원. 응. 왜요? 모르겠네. 2개 1,000원이라 했을 것 같은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너 먹어. 이거 다 너 있잖아. 응? 아니, 내가 할게, 할머니. 아니, 나 돈 다 줬어. 응? 너 할게. 내가 살게. 가만히 앉을 것 봐. 이거 뜯어다니고도 안 왔어. 가서 먹어. 먹어봐. 안녕하세요. 고마워, 엄마. 엄마. 엄마 물김치 담는다며. 내가 담아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물김치 담아줘서 안 담아줘.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 다 너만 먹지 말고 줘. 기름이 맛있겠다. 5개 다 내려놔야지. 이제 방이 뜨시지. 그래도 돌아가네. 이제 산 거. 자, 배추 다시고 갚아. 안 얼었어요, 배추? 네? 안 얼었어? 안 얼었어. 너도 내일 남고. 맞네. 족부추 대부추. 이걸로? 족부추야지. 조그만해요. 부친 게 진짜로. 조그만이야 그럼. 진짜 조그만. 진짜 조그만이야. 그래도 할머니 물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응?
할머니 이 나박김치가 제일 맛있다고요. 맛있어. 저것도 해놨어. 물김치. 배추. 먹어봤어? 아니. 또 한 단지 해놨어. 저거. 미나리 내놔. 오, 위에도 닿다? 밑에도 위에도 닿다? 닿아야지. 이만큼 칼로 그냥 팍 자르면 안 돼요? 이 밑에를? 여기를? 그렇게 따뜻한 거 뭐라? 이게 나가더라. 비싸게 해서 무섭게. 이게 꼬랑대가 이렇게 똑똑 뜯는 거 하고 틀리더라. 방금도 이거 할머니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무수나무라고 제사 때 다 가고 아주 하나질 해놓으려고. 내가 지금 이거 내려와서 이렇게 가서 하려면 가서 갈게. 내가 가두는 거야. 가서 마시마시 해놓으면 설아장이야. 저 배 하나 하고 사과 두 개 갖고 가져올까? 네. 아주 깡라질이 깎아버리게. 아이고, 금방 다 했다. 배추 뿌리도 엄청 달아. 예. 조금 적셔 놨다가 이제 불은 다음에 요나 말해도 쓸 거냐. 막 이렇게 써 봐. 이렇게. 이렇게다가. 그 낙하우스 안 내버려. 아, 이걸 넣으면은 이거 지집을 하라고 생겼지? 이제 이런 걸 넣으면은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또박또박하고. 할매 저녁 이것도 야, 낮이 나가지? 그전에 저녁으로 앉아서 치킨 회관이가 놀다 와서 이거 야, 이것도 어떻게 썰이냐 하면은. 이걸 안 먹어도 괜찮아. 왜 이건 안 먹어요? 맛 없어서 안 먹고. 이것도 이렇게 꺼내야 돼. 배추도 넣고 배추도 이렇게 쓸어서 넣으면 돼. 배추도 다 버리네. 어? 다 버려.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할머니는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 이거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워? 내가 그냥 하지. 그냥 한다고? 아까워. 이거? 어. 저기다 너무 예쁘들 안 하니? 난 이렇게 해서 다 담어.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파도 넣고 이렇게 하면을 무수랑 배추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을 쓰는 거요.
참 좋다. 이라이도 넣고 많은데 배추 안 많아. 이거 다 해도 한 두 통 나오겠는데? 어? 두 통 나오겠어. 뭘 먹게 달렸지? 잘박잘박하게 다 맛있어. 저거, 저것도 맛있죠? 응, 맛있어요. 맛있어. 혀가이라 그런 걸 담아서 조금 가져갔더니 한 장다를 야 어떻게 담았냐고. 어떻게 담아? 맛있겠다. 그치? 예, 깔끔하게 쓰러졌다. 이건 이제 거식이 나고 좋지 않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네. 마늘 많이 넣어야지 맛있지.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그럼 곱게 갈아서 여기다 걸러. 그래야 난 저거 안 걸렸어. 그래서 그래요. 여기다 걸러. 여기다 고춧가루는 갈아서 아까 물에 개놓은 거? 응. 물에다 개놓은 거 불었잖냐. 그래야 빼꼼하니 이렇게 이게 안 갈면은 이리와 고춧가루가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갈면은 고와. 할머니 이런 것도 두들 같으면 그냥 찍고. 근데 안 그렇지 않냐? 이놈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찍어지잖아. 해먹어볼라 했는데 못 해먹겠는데? 어? 어려워서 못 해먹겠는데? 뭘 못 해먹어? 어려운데? 이제 이게 이거 찍은 다음에 또 꼼꼼하게 하지. 그처럼 털털하게 아무따나 아무것도 해줘. 근데 이 걸리는 건 걸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걸려야 돼. 이게 어렵네. 이 쓰는 건 그냥 뚝뚝 쓸어서 하면 돼. 봐,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소금 넣고 이거 더 짜야지. 아까워서 더 잡아야지. 봐, 이거 흙물 붓는 거요. 이거 다 놔둬 이렇게. 물 뜨거나만 부면 돼. 소금 넣고 이렇게 해서 뒤적뒤적이야. 이봐, 뭐가 고춧가루가 짜고 나 할매가 들어왔겠지. 이렇게 해서 잘박잘박 아니야지. 아이고 이쁘다 색깔. 이 네 숟가루가 들어가야 사근사근이야. 이게 안 들어가면 사근사근 하더라니야. 고춧가루 반치밖에 들어갔다. 이거 바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먹어도 되지. 이따가 혹시 짜거나 싱겁거나 물 작으면은 여기다 물을 조금 더 푸면 돼. 그러고 이게 끝이에요 이제? 어? 끝? 이게 끝이요. 이렇게 다 보면 돼. 오. 이게 끝이요. 이제 또 한 가지 할 거 있어. 수정이로 끝이라면 고추 붙일 거. 고추? 응. 여기 고추장 거시기다가 넣어야지. 고추 저 고추죠? 고추장 붙이다가 아깝잖아. 가서 내가 가져다 가져올게. 여기 있어. 저 담그는 거 같아.